이상한 얘기 하는 것도 농담도 이제 다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한 멋진 남편이 될게. 고마워. 알겠습니다. 다행이다의 주인공. 자, 그 힐링 캠프에 이제 공식적인 질문이 있어요. 네. 이적 씨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? 지금 제일 제가 행복했던 순간. 제 얘기하다 개소리처럼 들리는. 그 둘째가 80일 좀 넘은 것 같아요. 이제 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데를 처음 들었어요. 왜? 그러니까 뭐 원인을 알 수 없이 이렇게 뭐 혈변을 보고 장을 크게 염염 대직장 대장 결장 뭐 예, 물론 그러면서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체중이 뭐 2.5kg 막 이렇게 빠질 때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네.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까? 다 나았습니까? 네, 이제는 지금 와서 뭐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좀 쓱 알아보는 단계에서 다 알았는데 이렇게 아빠를 보고 웃어주는 그게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. 아 이거구나 이 우리의 서로 통하는 것이. 근데 아무나 안아줘도 웃긴 하더라고요 요새. 근데 그래도 아빠 입장에서 좀 색다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 친구랑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고 제일 기대하는 순간은 이 친구가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. 아 그래요. 그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도 좀 궁금해요. 여기 저희 첫째는. 자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불 끄고 이러고 있으면 네. 아빠 핸드폰 그만하고 이제 주무시지 막 이래요. 예예예예. 이제 둘째도 말하기 시작하면 양쪽에서 그죠? 그러니까요. 얼마나 좋겠어요. 이적 씨 음악적으로 제 꿈은 뭡니까? 저는 참 좋은 노래다 하고 제가 생각하는 노래를 좀 죽을 때 그 노래 하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남겼으니 뭐 나쁘지 않았. 라고 제가 좀 자부할 수 있는 아이고. 나올 수 있다면 네, 너무 좋겠어요. 이미 많이 나왔어요. 네, 지금 개인의 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. 자,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. 이거 뭐 악기예요? 저, 네, 악기인데요. 이게 저 그리고 이게 지금 우쿨렐레입니다. 본고장 하와이에서 우와. 우쿨렐레를 달팽이랑 네. 이적 씨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.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. 아, 오, 진짜네요. 그리고 여기 위에 뿔. 팔지도 못하게. 아, 너무 다른 거. 잘 어울려요, 그죠? 잘 어울리네요. 구아바, 구아바. 한 가지 더 혜택을 드린다면 네. 저희가 다 편집해 놓고 와서 볼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. 오, 정말요? 아, 그러죠. 그 대신 네. 하나도 고치진 않아요. 어쩌면 그게 마지막으로 보는 것 수도 있겠네요. 불안해, 아직도. 언제나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.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잊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. 먼 훗날에 아버지 부하시라 파이터. 아시 아무도 것도 없네. 몇 사람도 잡았네. 형님, 왜 그러세요? 아니 고향 사람한테 아버지 뭐하시죠? 둘째 언니가 제일 이쁘신 것 같아요. 네. 저 저제 네? 네. 모델 그럼 벗어도 안 되겠네. 여성 속옷도 자식이 아니.
나만의 별칭. 관람주점 웨이터 장.